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적병까지 쳐서 화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이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이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을 열국 중 웃음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3절 또는 24절까지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거든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인데 이제 각기 노래를 지어서 네 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 하는데 15절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나왔죠. 노래를 지었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그래서 노래를 지었고 21절에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노래를 지었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하거든요. 네 번에 걸쳐서 그럼 이제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모압과 예돔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예언합니다.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스라엘, 모압, 예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가인의 족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은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예언을 네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아마도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성령이 발람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발람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성령이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발람은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성령이 오지 않았을 거다. 이 예언까지 하고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성령이 우리 사람들의 임재하느냐 임재하죠 이렇게 발람에게 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첫 임재했느냐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임재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의 차이는 이렇게 한번 어떤 큰 힘을 발휘하거나 삼손처럼 이렇게 발람처럼 예언을 할 때 한번 왔다가 떠나요. 왔다가 떠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근데 신약의 성령의 임재는 어때요? 내주하시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또 임시방편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킨 다음에 또 떠난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24장까지 발람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때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의 일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발람이 보는데 이것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가까운 미래도 아니다. 현재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도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하늘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한 별은 뭡니까? 가장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해지고. 한 홀은 뭐죠? 어떤 왕권을 가진다. 예. 권자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한마디로 그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왕이 나온다.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강력한 왕이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면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이 모압이 이편에서 저편에서 다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 이 소동하는 자들이 모압 족속인데, 모압 족속이거든요. 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모압이 너무나 그때 그 근동에서 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동하는 민족이다 그러는데, 모압 족속을 한마디로 한 별과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멸절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에 대하여, 그 원수 셰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에돔도 어떻습니까? 에돔도 다 멸절당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굽니까? 에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에서 족속이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어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이스라엘의 원수로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주권자가 야곱에 가가지고 다 이제 멸절시킬 것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이제 아말렉이 왜 으뜸이냐? 아말렉이 당시 열국 중에 최고 으뜸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말렉을 으뜸으로 표현하느냐?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길 터주지 않고 이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으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다. 그래서 걔네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20절까지의 이 일은 언제 다윗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다윗에서부터 이 지역 근동을 하나씩 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 때는 여기 있는 그 국가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점령을 해요. 특별히 다윗은 누구까지? 블레셋까지 점령을 다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를 가장 소원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영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서 뭐가 나오고요? 별이 나오고 하늘이 이스라엘에 나온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을 누구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금 예언을 주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21절을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21절이.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 가인 족속을 바라보는데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너희 거처 단단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왜 가인 족속이 나오냐? 이쪽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케인입니다. 가인 할 때 여기를 원어로 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케인. 근데 이게 케인이기 때문에 가인이라고 쓰지 말고 겐이라고 써야 돼, 겐. 그래서 얘네들은 겐족속이에요, 겐족속. 가인족속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니고요, 겐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1장.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겐 족속이 누구니까?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인데 호밥의 자손을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모세의 처남이 실질로 광야를 걷는 때 다 기란대를 해요. 그죠? 모세의 처남이. 그래서 여기에는 그 겐족속이 가인족속이 견고하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21절에 또 다시 볼까요? 또 가인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가로되 너의 겉자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저는 이게 가인족속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못한다. 이건 겐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왜 가인이라고 계속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인은 쇠미하리니. 그러나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점령을 당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가인족속도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겐족속도 결국 멸절을 당해. 물론 이스라엘 족속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유대의 포로가 되죠. 유다족속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유다족속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때요?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겐족속도 회복을 못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잘하는 이방인들, 사역자한테 잘하는 이방인들은 때로는 단시간 내에는 그들이 안정되고 흥화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신앙인한테 잘을 해도 그가 그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참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 자체를 에레미야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서 48장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서 48장 45절 봅니다. 45절. 에레미야 48장 4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망가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들 아래서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산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이 당시 모압은 없어요. 이미 에레미야가 발람이 예언한 것을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모압의 멸망을 예언했던 발람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뭐랑 똑같냐 그러면 구약을 이용한 바울의 서신처럼. 바울도 구약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에레미야는 또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42절부터 가볼게요. 42절부터 예레미야 49장 42절부터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나니. 이때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다윗의 후거든요. 모압 족속은 없어요. 그런데 모압 족속을 꼭 뭐 발람이 예언하듯이 예언하잖아요. 이건 발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다니엘 11장 30절에도 발람의 예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대단히 재밌는 것이죠. 가짜 선지자의 예언을 어때요?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 가짜 선지자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의미하냐 그러면 발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람이 하는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울 같은 경우는요. 교리를 잘못 전하면 거짓 교사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심하게 저주를 내뱉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를. 그러나 아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있을 때는 활동도 못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울처럼 막 그 바울이 했던 복음을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꼭 자기가 복음의 사도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바울이 없을 동안에 유명해지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울아 너 없어도 이렇게 잘한다 라고 바울을 배 아프게 하려고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톡 당신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하나 저러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역자는 마음이 무슨 선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도 다 거짓말이야. 만약에 정병욱 목사가 지금까지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후에 제가 무슨 안 좋은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가르쳤던 걸 전부 다 어때요?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국은요. 여러분,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무효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무효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기본적인 그 전제입니다. 내 복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사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내 복음이 거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했듯이 내 복음이 거치지 않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뭡니까? 혹시 나쁜 짓을 해도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경과 동일하면은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가짜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안 됐다. 발람이 어때요? 그렇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결국 발람처럼 이스라엘도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발람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또 예언을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공과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과를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그 사람 인생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물론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출신들은 교회에서 회계부를 해봤을 거예요. 헌금 계수도 해보고 회계부를 해봤을 거예요. 회계, 돈. 그럼 그것을 담임 목사가 관여합니까? 그냥 담임 목사는 보고만 받든지 그래요. 담임 목사가 직접 들어가서 회계 장부를 가지고 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회계부가 전체 회계를 관여하고 그리고 연말 당회나 위원회에서
내년 금액을 이렇게 짠다고 되게 딱딱하잖아요. 무슨 선교비가 얼마, 뭐 구제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그 이상을 넘어서 담임 목사가 함부로 그걸 못해요. 딱 뭔 말합니까?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목회비나 구제비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 내가 무슨 빵 사 먹는데 그걸 쓰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랬다가는 그냥 걸립니다. 그냥 걸려요.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전혀 헌금과 담임 목사는 따로따로 놉니다. 이렇게 목표적인 교회 딱 그래요.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회계 장부에 손 못 댑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깨끗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윤리적 도덕적 잘못하면 잘못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두 교회가 잘못하거나 좀 잘못하면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가 아니냐 막 떠들고 다니면 내가 그래 니나 회개해라 니나 회개해 한국교회 한국교회 그러지 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지역교회가 전도가 다 막혀버리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국교회를 정화시킨다고. 그러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국사회를 위해서 했던 것은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여러분 그 대한적십자에서 근무했던 분이 우리 장다현 집사님이 대한적십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과거에 아시죠? 단체에서 헌혈하면 90%가 교회예요. 단체에서 헌혈하면 90%가. 불교 0.5%밖에 안 해요. 내가 이제 돌아다녀서 헌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피 뽑아주지 마라.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고요? 뭐 교회가 어쨌다고 맨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서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태안반도가 완전히 기름 유출. 전부 다 교인들이 가서 닦았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 한국교회가 나가가지고. 그걸 누가 보도합니까? 거의 사회 구제의 78% 이상이 거의 80%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카톨릭은 개교회제로 움직이지 않고 카톨릭 전체 본부에서 움직입니다. 기독교는 개교회로 움직여요. 그런데 거의 80%가 재정의 교회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 목사들 자체도 그런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대서특필하고 그냥 SNS에 올려서 자기가 무슨 한국교회에 무슨 뭡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통곡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대형교회라 맨날 요기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답답해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인가를 단체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좀 균형 있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못했으니까 잘한 것도 다 가짜인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발람 같은 이런 사악한 이교도 같은 그런 접신한 자가 순간적으로 성령이 그를 만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밑에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대응합니다. 그냥 좀 우리가 잔인해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